존경하는 53만 농원구민 여러분, 취임남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농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오승룡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1일 농원구민에 관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설 이용자 572명으로부터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 이용 만족 19%, 만족하지 않거나 보통이다 81%를 응답하며 시설 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계획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10 준공 예정이며 준공검사 기간 2주 후인 올 10월 24일 준공검사 완료 예정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현재 농원구민에게 정면에는 조경수 4그루와 가로수 1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사진 속에 현재 농원구민의 전당이라고 잘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포스터 또는 홍보물에는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한 공간 활용을 합니다만 공공 건물은 시설 명이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낮게, 작게, 좁게 맞춰잡아라가 아니고 높고 크게, 넓게 나 여기 있다라고 알리는 홍보성이 강합니다. 혹시 농원구민 중에 농원구민의 구민회관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직능 관변 육아단체 회원들이 아닌 순구민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구민회관 정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저 갑판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저렇게 공공건물 앞에 갑판대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갑판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에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단,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사진은 노원의 상징적 거리인 노원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KB금융 노원프라자, 신한은행, 교보문고, 현대백화점 천호점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왜 저 건물들은 건물의 중앙에 높게 건물명이나 시설명, 기업명을 부착했을까요? 건물을 이용한 홍보의 기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원구민의 전당 정면의 조경수를 없애고 갑판대를 옆으로 옮긴 후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주민이나 외부인들이 누가 봐도 한눈에 아, 농원구민의 전당이라는 것을 각인할 수 있습니다. 농구가 드디어 회관의 시대에서 전당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이르는 전당의 기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멋진 외관을 기대합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요구합니다. 교육, 전시 공연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소이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2,30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이용객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원구민회관 노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됩니다. 청장님,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공사 후에도 노원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보면 예술의 전당, 문화의 전당 등은 있어도 구민의 전당은 찾지 못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를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향후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여론조사를 예측해보면 노원문화예술의 전당, 노원문화의 전당, 노원예술의 전당으로 좁혀질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민회관 앞쪽 건물은 집회나 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강당이, 뒤쪽 건물은 직능, 유관, 관편단체들이 단체들과 서비스공단이 입주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어감이나 이미지만 고려한 노원구민의 전당으로 명칭 변경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민회관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노원 문화예술회관이 노원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구민들은 더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입니다. 셋째, 따라서 말씀드린 노원 구민의 전당은 현재의 노원 구민회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300억 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할 노원 구민회관 예술회관의 명칭을 노원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이나 명칭 변경 과정, 설문조사 등에 대한 추가 내용은 2차 본회의 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